이제 TV나 모니터 등 대형 스크린이 아니더라도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에서도 환상적인 HD 고화질 영상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출시한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M1은 3.3인치 AMOLED를 탑재해서 더욱 화려하고 깨끗한 영상을 보여주는데요. 특히 그래픽 칩셋 회사로 유명한 엔비디아의 초저전력 HD 프로세서인 테그라 칩셋을 장착해서 뛰어난 비주얼 성능은 물론 향상된 배터리 수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M1은 중력 센서나 햅틱 UI를 탑재해서 사용자 편의성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무엇보다도 M1의 가장 큰 장점은 AMOLED를 탑재해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보다 뛰어난 화질로 감상할 수 있다는 거죠. 영화 마니아를 위한 최적의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가 바로 M1입니다. M1은 1cm도 채 안 되는 두께에 슬림하고 모던한 디자인이 돋보이는데요. 특히 꿈의 화질로 불리우는 AMOLED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100%의 색 재현력은 물론 기존 LCD에 비해 밝고 선명한 화질을 자랑합니다. 또 시야각도 상당히 넓고 자유로우며 야외에서도 잔상 없는 빠른 속도로 또렷한 영상 콘텐츠를 즐길 수 있죠. 그동안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에서 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각종 인코딩 프로그램으로 일일이 파일 컨버팅을 했었는데요. 최근 나오는 제품을 비롯해 오늘 소개하는 M1도 더 이상 컨버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DBX, XVID, H.264, WMV를 비롯해 iPad, PSP, 플래시 파일, 그리고 MP3, OGG, AAC, 플렉 등 영상 및 오디오 파일을 컨버팅 없이 바로 보고 들을 수 있죠. 또한 M1은 8기가 제품부터 32기가 제품이 있으며 마이크로 SD 메모리가 최대 16GB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최대 48GB의 용량으로 고화질 영상도 얼마든지 즐길 수가 있습니다. 또 M1은 블루투스 2.1을 지원하기 때문에 무선으로 파일 전송은 물론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카우디오나 휴대폰 등 다양한 모바일 기기와 연결해 선없이 깔끔하게 이용할 수 있죠. 이외에도 DMB를 지원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지상파 DMB를 밝고 깨끗한 AMOLED 화면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화질을 자랑하는 AMOLED, 그리고 720p HD 영상을 자유롭게 재생하는 테그라 칩셋으로 무장한 M1, 영화 마니아는 물론 사용해본 사람이 더 추천하는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M1입니다. 이상으로 GDN 코리아 이장혁 기자입니다.